지금 딱 요 자세가 맞아요. 네. 강아지 엉덩이가 여기, 네. 강아지 정면이 요쪽.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무릎 대고 이렇게 서보시는 거세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입마개를요. 이제 요렇게 씌울 거거든요. 네. 네. 요렇게 해서 탁 껴는 거예요. 네, 요것도 괜찮아요. 앉아. 앉아. 자, 앉아라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앉아 하고 입마개 채울 거니까. 앉아는 항상 먹기 전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자, 그렇죠. 허리 찝힐까 봐. 됐다. 손톱깎이 어디 있어요? 손톱깎이. 좋아요. 잠깐 손 나와볼래요? 네. 아, 잘했어. 그렇지. 하고 간식 줘요. 아, 잘했어. 하고 간식 줘요. 괜찮아요. 으르렁거리 상관없어요. 얘가 으르렁거리고 뭐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고개는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왜 뒷발을 으르렁거렸어? 영수가 그렇게 하다 물렸는데. 근데 입마개를 하고 해야 돼. 오, 네가 으르렁거려. 이거 먹을래? 이거 안 먹을 거야? 그 먹을래. 먹는데. 먹을 거야?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옳지, 옳지, 옳지. 아, 이거 좋아. 이때는 으르렁거리는 게 소용이 없다라고 네.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대신 이거를 세게 빡 잡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잡고 요금 이렇게만 해도 돼요. 네. 아이 잘했어, 옳지. 뭐. 오, 잘했어. 먹을 땐 또 잘 먹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가 한번 해보자. 네? 친구가 한번 해보자. 네? 도전. 그렇지. 이거 할 때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야. 괜찮아. 이거 안 무서워. 내가 여기 너 만져봐도 돼? 이거 만져볼까? 어, 무서워? 이 정도만 만져볼까? 괜찮아. 봐봐. 간식 하나 줄게. 이러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엄청 싫어하는 친구한테 설득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보호자님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얘는 홀드해야 돼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그냥 가만히 손 잡고 놔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안 아프게 해줄게. 그렇지. 그러다가 간식 하나 입에다 주고. 형. 다시. 어구 잘했네. 아구 잘했어. 오, 잘했네. 잘하네. 그러면서 무릎. 아구 잘했네. 어이구. 어이, 둘째가. 왜 이렇게 잘해? 둘째가 완전 뭔가 있는 애예요. 얘는 진짜 너무 떨떨한데. 절대 굶진 않을 거야. 아구 잘했어. 잘하네. 친구가 만지는 손, 또 철제가 자기 발톱을 닿는 느낌. 항상 이런 것들이 싫었었는데 이제는 간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싫었던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슬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역조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싫어했던 것들이 이제 저 간식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오구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얌전한데? 우리 친구가 칭찬을 잘하고 있어. 또 형이 간식을 잘 잘랐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분업이 딱딱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가족 사업이. 몇 번 하고 또 간식 주고. 오구 잘했네요. 잘했어. 오구 잘했어. 잘했어. 손도 깎으면서 엄청 대우받네. 잘했어. 손도 깎으면서 엄청 대우받네. 손톱 관리 받으면서 그죠? 손톱. 어떻게 선배님 저희가 해드릴까? 이런 네일 아트가 어딨나? 어, 해드리세요. 해드려. 아, 그 잘한다.